들고 갑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일단 물을 닦고 가만 놔둡니다. 그럼 저렇게 잔소리를 하죠? 쓰다듬어줘. 아이쿠. 나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다가 바로 천천히 짜증난다는 목소리지만 익숙하게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자, 처음이신 분들은 고양이가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럴 땐 그냥 바로 이 샘플로 이렇게 등을 쓰다 숨을 주는 거죠. 만약에 발을 이렇게 올린, 발을 나가려고 하면 어깨를 가슴 쪽을 이렇게 항상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대화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대화를. 녀석들은 지금 계속 싫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색하고 싫고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해줘요. 영상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저 가슴에 마운트에 페퍼를 달고 하는 거라 잘 안 보여요. 머리에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고양이들은 집사의, 물론 친근감을 느끼고 친하고 사랑을 느끼는 집사에 한해서 그 집사의 눈빛, 표정만 보고도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집에서 한숨을 쉬면요 나루가 막 봅니다. 그래서 막 잔소리를 해요.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화를 내는 것은요 일주일씩 보름씩 더 멀어져요. 그래서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돼요. 화를 내는 척하는 거랑 화를 내는 거랑 그 차이를 양들은 다 압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실수를 해서 고양이 꼬리를 밟았을 때 아 미안하다 그러면요 금방 다시 와요. 근데 일부러 막 그런 일이야 좋겠지만 고양이를 때리거나 진짜 화가 나서 막 욕을 하거나 그러면 압니다. 그럼 자기가 학대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죠. 개들은, 강아지들은, 물론 강아지들도 그렇겠지만 부르면 오죠? 가끔씩 안 오고 그러기도 하지만 양이들은요 이제 풀기가 힘들어요. 그치? 그래서 항상 위험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살살 달래면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양이를 목욕시킬 때는 집사도 옷차림을 간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팬티만 입고 하는 게 제일 좋고 같이 목욕한다는 느낌으로. 왜냐면 내 옷에 물이 묻을 수가 있으니까
물이 묻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해서 나루야. 아이고. 이렇게 해서 쭉 충분히 교감이 됐어. 아이고 아이고. 충분히 교감이 됐을 때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서 저렇게 좀 삐져서 환경이 바뀌어서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말을 해야 돼요.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어휴, 괜찮아. 반려동물이 다 그렇겠지만 집사가 옆에서 힘을 주거나 편안함을 주면 주변에 웬만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다시 웃자. 항상 손은 가슴 쪽에, 목 바로 밑에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탁. 그래서 발을 근데 어쨌든 대화, 내가 위험하지 않, 이곳이 너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안심, 이게 중요한 거. 자, 그리고 아이쿠, 여기 욕실의 물이나 이걸로 쭉 한번 끼얹어주자. 절대 물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샴푸 물로 샴푸를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좀 헹구는 거죠 지금? 왜? 왜? 세상에 어느 고양이더라도 계속 잔소리 할 겁니다. 항상 손은 목 밑에, 어깨 쪽에. 이렇게 해서 꺼내놓으면 나가는 문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샤워기. 그냥 물로 마지막 헹구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웬만하면 샤워기를 적응하게 하는 게 더 집사도 편하고 냥이의 몸에 있는 샴푸도 이렇게 헹구는 게 쉽고 좋다고 해요. 물론 처음에는 물로 이렇게 처음에는 마지막 헹굴 때 이렇게 물로 근데 조금 익숙할 때부터는 소리에 민감한 고양이들은요 드라이기 소리 Thank you.
그리고 뭐랄까 샤워기 소리, 청소기 소리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이거 손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헹궈줄까요? 헹궈주는 거예요. 자, 나름 이렇게 항상 저는 어깨 밑에 우짜 우짜 잡히고 펼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감고 아마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좋거든 기분이. 그래서 뒤로 하면서 앞발 조금 짜주고 아마 고양이들 닦일 때는 고양이를 내가 바라보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제일 편한 자세거든요. 다르겠지만 아무리 목욕할 때 난폭하고 그리고 목욕을 싫어하는 고양이라도 전부 다 누구 사랑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천천히 하면 처음에 목욕할 때는 한 시간을 걸릴 수도 있겠죠. 천천히 하니까 그럼 결국엔 나중에는 고양이도 많이 바뀝니다. 목욕을 20분이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맹맹거린다는 거 저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햇볕이 남아있으니까 바깥으로 내보여줄까요? 뒤도 안 보고 가네요 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그 간식 간식을 줘야겠죠. 간식 참치. 이렇게 하면 녀석도 아는 것 같아요. 목욕을 하면 먹을 게 생긴다. 목욕을 하면 먹을 게 안 돼. 기다려. 기다려가 되는 고양이 나루.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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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자, 이상 나루의 목욕을 통해서 보여드린 고양이 목욕하기였습니다.
부디 항상 성공하시고 욕실에서 고양이와의 행복한 시간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목욕하고 난 다음에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하거나 목소리가 좀 분명스럽습니다. 네, 여름에는 이렇게 적당히 해주니까 닦아줘도 자기가 알아서 잘 이렇게 그루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마르기도 하고 겨울에는 많이 신경 써서 닦아줘야겠죠. 나루야 수고했어. 어?